김윤아 씨의 솔로곡들 많은 분들 사랑하시죠?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참 그 슬픔도 느껴지면서 뭔가 해소되는 감정도 느껴지고요. 다들 각자만의 힘든 시간 혹은 기쁜 시간, 좋았던 시간, 조금 슬펐던 시간, 그럴 때 함께했던 내 인생과 함께했던 그런 곡들 벌써 뭐 한두 곡씩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김윤아 씨가 밴드의 보컬이 아닌 솔로 가수로는 또 이번에 이게 처음이실 것 같아요. 라이브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단독 콘서트도 앞두고 계시고요. 자, 최근 들어서 관객들에게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김윤아 씨를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나오셨었어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때 자우림하고 같이. 맞아요. 네. 1년 반 만에. 아, 그렇네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그때 좋습니다. 네. 맞다. 끝나고 그때 네. 식사 안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해장국 맛집을 제가. 맛집 알려주셨잖아요. 예. 순댓국, 순댓국. 단골집 됐었어요. 정말요? 네. 아이고. 걸핏하면 갑니다. 거기 감사합니다. 김치 순댓국이 네. 맛있습니다. 아, 오늘 네. 이 자우림이 아닌 네. 이제 그 다른 분들 네. 이제 오셨는데 네네. 소개 좀 좀. 네. 저 마이크 쓰실 수 있어요? 저희 항상 제 솔로 밴드를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인데요. 김윤아 밴드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요. 김윤아 밴드라는 말은 저희는 쓰지는 않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멤버는 평창 한우방이라고 부르는 멤버인데요. 평창 한우방. 한우방. 네. 평창에 이렇게 넷이 무슨 간단한 공연을 하러 갈 일이 있어서 톡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예. 한우를 먹을 목적으로 그 방의 이름을 평창 한우방이라고 지어서 평창 한우 멤버입니다. 예. 야, 피아노 치시는 최지훈 씨하고요. 아, 최지훈님. 안녕하세요. 평창 한우방 멤버 피아노 치는 최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네. 기타 쳐주시는 네, 기타 치는 홍필서입니다. 홍필서님. 네. 그리고 아코디언의 잘해준 씨. 안녕하세요. 잘해준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또 이렇게 그 아티스트에게 너무 이른 시간에 라이브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연주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특히 우리 가운데 홍필서님께서는 네. 최근에 이제 네. 경사가 있었죠. 예, 결혼을 네. 하셨다고. 네. 네. 예. 제가 가서 축가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랑 기타 직접 치고 네. 뭐 어떤 곡이었어요? 고잉홈을 고잉홈을 네. 결혼식에서? 네. 오.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감동적이었겠다. 네. 새 신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김윤아 씨가 지난 4월 7일 라이브 앨범 발표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앨범이 네. 제목이 행복한 사랑은 없네. 네. 오. 행복한 사랑은 없네. 그런가요? 행복한 사랑은 없네. 네. 그런가요? 아, 이게 뭐 yes, no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 들으시려면 이번 공연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연에 가면은 네. 이 말에 대한 김윤아 씨의 어떤 해석을 들을 수 있군요. 아, 그리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난 결론만 네. 알아야, 결론만 알아야 되나? 행복한 사람은 없다. 라이브 앨범인데. 네. 라이브 앨범이면은 이게 언제 때의 공연 실황인가요? 2019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솔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봄에 한번 리듬 파트가 없는 어쿠스틱한 공연으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고 겨울에는 리듬 파트 다 같이 풀 밴드로 중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 아, 이 두 공연을 묶어서 라이브 앨범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때 저는, 이미? 네. 중간을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네. 아, 라이브 앨범이 그러면 중간을 어떤 결산하는 의미인 건가요? 아, 지금의 저를
제가 객관화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여서 네. 2019년에 저를 객관화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구나. 공연 실황을 녹음을 해서 들으면은 약간 그 자기 객관화가 좀 되는 건가요? 네.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요. 오, 알겠습니다. 네. 박유현님께서 유나 언니 나오신다고 해서 바로 라디오 켰습니다. 대낮부터 여신님 모시오기 있나요?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신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한수희님은 오늘 유나 언니 의상 퀸. 오! 여왕님, 황제, 나의 군주, 나의 태양. 유나 언니를 가져요. 감사합니다. 가질게요. 주시니까. 어마어마한데. 아, 자 그러면은 이 앨범명 아까 네. 행복한 사람은 없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이것도 근데 결국 정확한 이야기는 뭐 공연 가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프랑스 시인이 쓴 시에 프랑스 작곡가가 곡을 붙인 노래다. 아 네, 루이 아르공은 프랑스 시인 작가이기도 하지만 철학가, 사상가, 혁명가, 운동가였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원래 좀 좋아하던 네. 시였나요? 아, 이 곡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시보다는 노래였는데요. 그 영화 프랑스 영화 여덟 명의 여인들이라는 예. 보셨죠? 예예. 예. 예, 그 사운드 트랙 중에 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때 듣고 너무 의미가 좋아서 저 곡을 언젠가 리메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 결과가. 이번 라이브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요. 어. 제가 그 겨울 공연 때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네. 타이틀곡인 거죠? 타이틀곡까지는 아니고? 끝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다 전곡이 다 제 곡인데 예. 이 곡 하나만 번안 곡이라서 네. 그 번역된 기록이 없어서 또 열심히 한글 가사를 제가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프랑스 쪽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세요 해서 허가를 받아서 앨범에 수록했습니다. 번안곡은 처음이시죠? 네. 오. 번안곡은 처음입니다. 이것도 약간 어떤 의미로 네. 아, 각별한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 제목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네.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네.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그 콘서트 6월 23일 이네요. 네. 요 소개 좀 해주세요. 6월 23일부터 23, 24, 25 금토일이거든요. 3일하고 그 다음 주 금토일 6월 30, 7월 1일, 2일 이렇게 2주 동안 6회 공연합니다. 오, 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야, 6회 공연을. 네. 저희 평창 한우방 멤버들과 함께. 이 근처 사시는 분들 혹은 뭐 이제 지역 계시더라도. 다들 찾아가실 수 있을 만큼 시간 넉넉한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지역도. 네, 연세대학교 백준현. 아니 그 지역도 예정이 혹시 아직은. 지역? 예. 아 지역 도시요. 예. 아 지역 도시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바로 이제 또 페스티벌 시즌 돼서요. 저도 그렇고 자우림도 그렇고 페스티벌 계획이 여러 개 있어서 네. 아쉽습니다. 네.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처음 솔로 앨범 나왔을 때 네. 1집 때 네. 전 자우림 그만두시는 줄 알았어요. 아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이렇게 길게 꾸준히 네. 성실하게 그리고 거의 뭐 매 앨범마다 네. 최고의 퍼포먼스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네. 아티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수많은 분들이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 못 읽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라이브가 있어서요. 박유현님이 요건 읽어드려야지. 박유현님이 저는 가는데 매진이라는데요? 매진이에요? 예, 매진입니다. 이 6회 네. 공연이 다 매진이에요 지금? 아, 네. 감사하게도 많이 보러 와주셔서. 실시간 클릭을 다들 네. 많이 하시다가 혹시 네. 취소가 생기면은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명곡들 중에서 어떤 곡을 저희가 첫 번째 라이브로? 아, 첫 번째 곡은 허지웅 쇼 측의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고 계시겠지만 최다은 PD님께서 예, 예.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를 신청하셨어요. 오, 요즘 그런 상상을 하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 노래 가사가 되게 그렇거든요. 차갑고 농밀한 나의 열정이 그렇지. 내 눈먼 영혼을 잠식하면 뜨겁고 농염한 죄의 입맞춤 타락의 나라 그 황홀. 이분이 요즘 좀 약간 불안정해 보이세요. 유리가면 앨범이었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정말 버스 제일 뒷좌석에서 한 1000번 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제일 많이 들었던 앨범 유리가면. 네, 네. 야 정말 이걸 라이브로 제가 이렇게 코앞에서 듣는군요. 인생 성공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다들 바로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아 씨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청해 드릴게요. 말이 필요 없네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정철주님이 야 너무 좋아요. 리원식님은 역시 파워풀. 아니 이게 무슨 호사인가요. 귀요강의 눈호강의 이래도 되나 싶어요. 말씀하셨고 아 맞아 이래도 되나 싶나라는 말이 참. 김경민님이 이 순간 웅디가 제일 부러운 1인이에요. 그렇죠? 라고 되게 말씀해주셨고 그 차갑고 농염한 부분에서 원래 네. 박수가 원곡에는 없지 않나요? 아 없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어쿠스틱 편성으로 와서 아.
리듬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제가 좀 찝어가면서 아. 듣고 싶어서. 아. 야, 이 참 네.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죠. 한정판으로 들었다. 한정판으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김은파님께서 자우림 영화 원더랜드도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은파님. 아니 뭐 예 아닌 게 아니라. 네. 자우림 데뷔 25주년 기념해서 다큐 네. 영화 자우림 더 원더랜드 네. 이 작품이 개봉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그냥 말 그대로 25주년? 25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몇 가지 기획을 했는데요. 특별한 거는 앨범 두 장이었거든요. 예. 여태까지 자우림을 있게 한 곡들을 모아서 팬분들하고 같이 레코딩을 해보자 다시.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여태까지 자우림이 한 번도 시즌 앨범을 낸 적이 없어서 예. 크리스마스 특별 앨범을 완성을 하자. 그래서 겨울에 는 또 자우림표 크리스마스 앨범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신나고 막 아 뭐 크리스마스에 뭐 선물 막 자기야 크리스마스야 이런 노래를 만들 능력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음침하고 역대급 어두운 앨범으로 네, 앨범을 한 장 만들었는데 예. 그런 과정들을 한번 영상물로 남기면 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제 25년째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영상을 모르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냥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굉장히 잘 제작하시는 영화사인데 제가 마침 아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그랬더니 또 흔쾌히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지 진짜 몰랐고 아~ 네 감사하게도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을 해주시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메가박스에서 또 개봉을 도와주셔서 상영관에 무려 상영관에 지금 걸리게 되어서 야 자우림 진짜 운이 좋은 밴드다. 진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네. 이번에 어제 안 그래도 싱얼롱 상영 있고 미니 GV 했고요. 예. 지난 주말에는 무대 인사 계속 돌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미니 GV 행사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아, 또 있고. 네. 뭐 인상에 좀 남는 관객도 있었나요? 스무 번 보셨다는 그러니까 광팬들이 네. 아, 너무 정말 폐를 끼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정말.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자, 우리 김윤아 씨. 뭐 이렇게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와. 자, 신비롭고 호기심이 가득한 상상의 세계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우림의 3집 앨범명이기도 하고요. 자우림의 방금 설명해드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원더랜드, 2번 아일랜드, 3번 뉴질랜드. 힌트! 아무나. 뉴질랜드가 상당히 판타스틱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기 선생님 힌트를 달라고요. 아 그냥 보이는 대로. 네, 아일랜드도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렇군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홍필선님 저기 신혼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전 아직 못 갔는데 원더랜드로 갈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원더한 곳으로 가시려고. 네. 그렇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우림의 매직 카페 라이드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허지은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은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윤아 씨 그리고 우리 이혜주님, 최지우님, 홍필서님 이 세 분 오늘 또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까 왜 지금 평창 한우 방 네. 평창 한우 방 멤버들과 네, 맛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님이 멋지다 김윤아 우리 고교의 자랑. 감사합니다. 8617 쓰시는 분 86년생 청취자예요. 아, 네. 매직 카페 라이드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절대 빼놓지 않고 불렀던 곡인데 네. 친구들도 보고 싶어지고요. 허지웅 씨 들으라고 연락해봐야겠어요. 하셨고 이매진님이 영화 무대 인사를 갔는데 보러 갔는데 펑펑 울었어요. 감동적인 감사합니다. 영화. 그럼 울만한 대목이 없을 것 같은데 다큐라서. 이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자우림의 곡들, 김윤아 씨의 곡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막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4938 쓰시는 분이 네. 이번 라이브 앨범 행복한 사랑은 없네를 보니까 똑같은 네. 곡이 두 번씩 담겨 있는 곡들도 있어요. 이게 네, 무슨 차이가 맞습니다. 있나요? 어쿠스틱 무대에서 좋았던 곡들과 풀밴드 무대에서 좋았던 곡들을 선곡을 했는데요. 각각 더블 CD로. 근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들은 일부러 두 버전을 다 수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잉 홈, 봄날은 간다 그런 곡들 야상곡이라던가 야상곡도 더블인가? 야상곡 네.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은 두 버전을 수록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다 네. 이렇게 넣는 거군요. 이건 조금 색다른 질문인데 네 0892 쓰시는 분이 네 자녀분 사춘기 때 어떤 방법으로 돌보셨나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네. 얘가 중2예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오은영 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저희 집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풍파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가 김윤아신데 뭔가 네. 골짓을 하면은 골로 가지 않을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딱히 별로 그렇게 네 딱히 그렇고 어제도 싱얼롱 행사 영화 싱얼롱 행사가 있었는데 예. 굳이 따라 나오시겠다고 아 그래요? 하루 종일 동행을 했었습니다. 네. 야, 좋아 보이네요. 근데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뭐 갑자기 인지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사진을 봤는데 네. 김영규 씨랑 같이 깐 영화제도 같이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깐은 또 어땠어요? 네. 깐 이게 게스트로 말고 그냥 진짜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그냥 페스티벌이고 길에 사람들이 다 약간 반쯤 막 뭔가 정신이 나간 맞아요, 채로 맞아요. 막 이렇게 취해서 돌아갔다니는 것 같고 예.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날씨도 너무 좋고 거기. 네, 날씨 너무 좋죠. 네. 취재를 다녀왔었는데 거기 정말 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라서. 네, 그렇죠. 한 분이 제 엉덩이를 네. 막 주무르고 가지고. 약간 정신이 나가신 정신이 상태라서. 나가신 네. 예. 옷도 막 배우님 아니신데. 맞아. 막 이렇게 재흥에 못 껴. 엄청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서 아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네. 사랑 구경 제일 즐거웠어요. 해변이기도 하니까 또 그렇죠. 네. 영화랑 좀 인연이 많으시지 않나요?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영화 팬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데뷔도 예. 영화 음악으로 했고 저희 자우림이 꽃을 든 남자 OST 네 헤이헤이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앨범도 영화 음악 으로 쓰여서 봄날은 간다. 네, 봄날은 간다 많이 사랑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영화랑 이제 음악 콜라보는 물론이고
이제 가수 역할로 출연한 맞아요 연기도 하셨었고요. 네. 그 연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연기죠 뭐. 그 다른 얘기인데 예. 이게 원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말 유명한 연기파로 진짜 유명한 남자 배우가 외국 남자 배우인데요. 외국 남자 배우요? 네. 존 말코비치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연기 중에 가장 어려운 연기는 나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다. 근데 감독님들이 항상 저한테 가수 역을 맡기시면서 예. 아, 유나 씨 평소에 하는 대로 하세요. 유나 씨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제일 어렵다는 연기 저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맨날. 그래서 가수 역할은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그 한 편이 마지막인가요? 거의 무슨 여신 같은 카리스마 있는 가수. 아 사실은 가수로 나온 게 두 편 두 편 됐나? 있고요. 예, 두 편이 제가 본 건 한 편이어서. 그 전에 저희가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예. 제가 피콜로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피콜로요? 네. 피콜로를 어떻게 연기해요? 마광간사 모르시나? 그런 연기라면 언제든 하고 싶습니다. 피콜로 분장도 네. 하셨나요? 아 그럼요. 훌륭하십니다. 분장팀에서 팔을 안 칠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예,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예. 크리링도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우리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요. 네. 이번엔 또 어떤 곡?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필서님의 축가. 아. 고잉홈. 감회가 네. 새로우시겠다. 예. 라이브 앨범에 두 장 모두에 수록된 바로 그 곡입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꼽는 곡이기도 합니다. 김윤아의 Going Home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이를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도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조조해져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지키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김윤아의 Going Home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또한 한정판으로 들었네요. 이영희님이 어떻게 왜 눈물이 날까요? 하셨고 현상희님이 야 좋다 라이브에 빠져들게 되네요. 한미숙님은 목소리 색깔이 도대체 몇 가지일까요? 말씀해 주셨고 특히 Going Home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듣고 싶은 얘기니까요. 이게 모두 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누군가 있길 바라고 너에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원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렇군요. 네. 3150 머리 너무 좋으시다. 맞죠. 315360 맞죠. 네. 예. 네. 거기 타이틀곡 맞습니다. 이야. 듣고 왔습니다. 아, 여빈님께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유나 언니 라이브를 들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아이들 시달리셨구나. 차분해지면서 채워집니다. 고잉홈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라고 또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힐링 좀 또 되셨어요? 새 신랑분. 예. 잘 살아. 예. 잘 살겠습니다. 예. 연장을 색깔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질문을 엄선해야겠다. 왜냐면은 라이브로 네. 우리가 한 곡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비슷한 질문을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자기 관리 어떻게 하냐고. 자기 관리요? 예, 그 아, 이제 네. 종합적인 거겠죠. 건강, 아, 건강과 뭐 이렇게 뭐 네. 체형, 네, 다 종합적으로 아, 여쭤보시는 네. 것 같아요. 운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저는 이상적으로는 주 3회 발레하고 오? 1회 필라테스를 하면 컨디션이 정말 최고 좋고요. 근데 이제 일이 바쁘면 그렇게 못하니까 예.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 그걸 못했거든요. 예. 조금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루틴으로 아. 돌아갈 예정이고요. 먹는 거를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가공된 거 잘 입에 잘 안 맞고 원래 예. 네. 좀 그냥 원래 소재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런 음식들 주로 먹고 또 따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어요. 이미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 관리. 아, 그런가요? 발레를 네. 원래 하셨어요? 발레를 친구가 척추 측만이 있는데 발레를 해서 그게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 그래서 거기에 솔깃해서 저도 측만이 있거든요. 예. 솔깃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백조가 될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처음부터. 예.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씩씩한 발레를 하고 있고. 씩씩한 발레요? 네. 근데 발레의 매력이 아무리 해도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어요.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뭔가 하면 약간 나를 괴롭혀야 그 감각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스스로를 괴롭히시는 감각. 네. 내가 괴로워야 뭐가 이게 탁 되는데 발레는 괴로운 만큼 뭐가 되진 않지만 그냥 계속 괴로워서 너무 좋아요. 아 조금 이 어렸을 때 시작 안 해도 되나 보네요. 아, 네. 오. 그 좋은 선생님께 배우시면 무리 안 하시고
예, 전공자 아닌 클래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군요. 있어서. 네. 오, 전혀 몰랐는데. 봉디제이님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요가만으로도. 아, 네, 요가도 아주 좋죠. 네. 충분히 저를 두둑에 패고 있습니다. 괴롭히다 못해서. 네네네. 떡실신. 우리 많은 분들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분들 네. 좋은 대답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아마도 마지막 라이브일 것 같습니다. 네. 기윤아 씨의 어떤 곡일까요? 봄날은 간다. 골랐습니다. 봄날은 간다. 네. 역시 두 마리 필요 없는 곡입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완벽한 하루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한수희님께서 봄날은 가지만 유나 언니는 가지 마세요. 오, 봄날은 가지요. 근데 또 다시 오니까. 그쵸? 다시 오세요. 그럼요. 불러주세요. 이승철님이 죄송하지만 사부도 이따가 가시면 제가 출연료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아, 승철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돌발 퀴즈 정답자 최은미님, 93 2호 쓰시는 분, 0501 쓰시는 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우리 오늘 김윤아 씨 그리고 평창 한우방 멤버님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너무 또 연주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다들 저기, 너무 감사드리고 잘 사시고요. 저기.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김윤아 씨와 평창 한우방 팀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을 띄워드릴 텐데 라이브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곡 들으면서.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길 들으면서 저는 4부로 돌아올 거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